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인가요? 제가 처음 뵙는 얼굴들은? 네, 처음이신가요? 지난번에 그 11월 12월 과정에 시작하신 분들은 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간부터 들었으면은 아마 못 들었을 수도 있고 해서, 처음 이렇게 수업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고요. 이동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목요일이니까 3일 들었나요? 월화수 수업을 다 들으셨나요? 월요일부터 하실만 하던가요? 별로 큰 문제는 없던가요? 예. 수업을 하시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본적인 전략을 이렇게 짜주셨나요? 1월부터 10월까지 어떻게 공부해라 이렇게 만약에 해주셨다면 제가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각 과목별로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예, 이 기본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이 합격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 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1차와 2차를 다 합격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고요. 2차만 하신 분도 여기 당연히 없겠죠. 1차와 2차를 동시에 공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와 2차 이 두 과목 두 중에 둘 중에 1차는 어떤 과목이 있죠? 민법하고 부동산학개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근데 학개론이라 그러는데 부동산 학개론이라 그러지 않고 학개론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좀 공부한 경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옛날에. 왜냐하면 부동산 학개론 이걸 줄여서 학개론 또는 개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직하게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두 개가 이제 1차 과목이죠. 그다음에 2차는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이렇게 있죠. 공법과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세법. 자, 이 공시세법은 가르치는 분은 두 분이지만 시험은 이제 한 과목으로 들어가죠. 여기 이제 공시법이 24문제, 이게 16문제입니다. 그래서 40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차가 있고요. 1차가 있고요. 자, 이 1차, 2차 각각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는 거죠. 이걸 60점 넘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이제 평균 60점이 넘어야 다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도 1차는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연도에 2차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2차만 봤는데 또안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최악의 경우 1차라도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1차가 충분히 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2차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 1차 때문에 2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차가 튼튼해야 되겠죠. 1차가 튼튼해야 2차를 병행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에 더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처음서부터 1차와 2차를 같은 비중으로 하면은 이 1차에 시간을 쏟는 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거 손놔야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손놔야 돼요. 같이 나가면은. 그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을 같이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월요일이 무슨 과목이었나요? 월요일이 공법이었나요? 화요일이 민법이고 어제가 공시법. 어제 강승구 선생님이었나요? 오늘 저고요.
내일이 중개사법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지금 없잖아요. 수업은 5일인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6일을 해야 돼요. 공부는 6일을 해야 됩니다. 그 공부는 복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복습하는 것을 이제 월화수목금토로 6일을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6일 중에 얘를 5일 써야 돼요. 5일. 1차에 5일을 복습해야 돼요. 월화수목금토 6일 중에 하루는 여기를 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 말도 안 되게 공부를 해도요. 이 1차가 발목을 잡아서 2차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 2차 과목 중에서 중개사법과 공시세법은 따로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만 듣습니다. 공법만 하루 하는 거예요. 공법만 하루 하는데도 이게 꽈락이 나옵니다. 이게 꽈락이 나옵니다. 이게 심지어는 원래 2차만 본 녀석이 있어요. 2차만 본 재작년에 1차를 합격하고 이제 작년에 2차만 봤는데 요거 공법이 37.5점으로 불합격했어요. 평균은 60점 넘었습니다. 그런 과목이 공법입니다. 그만큼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어제 월요일 공법 교재 받으셨나요? 끔찍하지 않던가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리고 뭔 소리인지 막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얘네들도. 이거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분량이 많고 하니까. 다만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훨씬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하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 5일을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에 쓰는데 그 중에 3일은 민법, 부동산 학개론에 이틀 이렇게 3일과 2일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민법이 그만큼 좀 더 분량이 많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결혼은 그래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접하는 것들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용어들이 덜 생소하고요. 물론 여기 있는 과목들이 모두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다 경험을 한 번씩은 좀 해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거나 이렇게 쓰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지 않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익숙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는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표현들이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간 안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25회 시험을 거치면서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입문과정, 기초, 기본, 심화과정, 그다음에 문제풀이과정, 9월 달에 동형모의고사과정 이런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시스템보다는 더 좋은 다른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학원이든 다 똑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6월까지 해요. 6월까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6월까지가 어떤 과정인가 하면 이제 6개월이잖아요. 1, 2, 3, 4, 5, 6 심화 과정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기본 심화 과정 이론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이론 과정이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1차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그제서야 2차를 이제 슬슬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얘를 그거는 이제 7월쯤부터가 되겠죠. 7월쯤부터 이때는 이제 요걸 좀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줄인다고 해서 바로 3일 5대5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5대5 되는 거 아니고요. 그래도 이걸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여기가 7, 8월 달까지 늦으면은 9월 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1차가 안 잡히면 이렇게 해도
되겠나 싶기도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차가 안 잡히면 결국은 1차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1차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이제 빠르면 9월부터 이제 3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시험 치기 직전까지 얘는 절대로 50%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얘는 1차는 그만큼 부담이 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꼭 그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약한 부분이 많다. 2차에 이렇게 했는데도 약하고 별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복습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업 시간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해야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빠지는 순간 펑크 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복습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업을 듣지 않고 동영상으로 벌충을 한다 그러면은 6일 말고 나머지 일요일이나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토요일 하루 종일 시간 내서 벌충을 할 수도 있겠죠. 복습하고 벌충하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개사법은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요 한 80점이 나오는 과목이라고들 합니다. 다들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그러니까 얘는 점수를 주는 과목이고요, 얘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 과목이고요, 얘네들은 점수가 한 평균 점수 정도 되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사람마다 조금은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월까지는 이게 3일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안배를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그런 전략도 없이 바로 그냥 그날 했는 거 그냥 복습하다 보면은 1차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민법 개론이 굉장히 부담이 큰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상 1차만 준비해서 1차만 합격하는 사람하고요, 2차만 준비해서 2차 합격하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2차만 준비해서 2차 합격하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2차만 준비해서 2차 합격하는 사람은 합격할 확률이 80-90%예요. 2차만 준비해서 2차를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원래 1차 합격생이 한 만 명 정도 돼요. 만 명. 1차 합격생이. 근데 그 중에서 합격하는 비율이 80-90% 된다 이 말이에요. 80-90%가 그렇게 해서는 80-90%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그 합격 비율 정보는 학원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관계없이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학원 수업을 들은 사람인지 안 들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정보를 이제 비율을 보면은 평균 70% 정도가 돼요. 2차 응시생 중에서 합격되는 비율이. 근데 그 중에는 스스로 혼자 공부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훨씬 합격률이 높습니다. 학원 수업을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 차이가 크죠. 그래서 보통 학원별로 2차만 준비해서 그 2차 합격하는 경우에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1차라도 합격을 하게 되면은 다음 연도에는 거의 합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안배를 꼭 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험 보는 거는 자격시험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공부하는 그 내용 학습하는 것보다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게 밑바탕이 돼야 시간을 안배해서 뭐라 그러나 이게 다시 똑같은 길을 다시 걷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요령이에요. 요령. 자격시험은 요령입니다. 혹시 갖고 있는 자격증 있나요? 뭐예요? 아, 몇 개 있어요? 그 자격증 시험 볼 때 예전에 그러면 뭐 기출 문제를 푼다거나 뭐 이렇게 많이 시키지 않던가요? 이미 봤던 문제들. 모든 자격시험이 다 똑같아요. 모든 자격시험, 수능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를 반드시 봐야 돼요. 기출문제. 이번에 기출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학계로는.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었는가 하면은
3, 4년 전에 출제됐던 지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려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정답 지문으로 또 등장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에 문제풀이 있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 그런 정도입니다. 예, 똑같이 나온 것도 있고 그렇게 예, 표현이 약간 바뀌었지만 그게 같은 내용으로 나온 게 수두룩합니다. 이번에. 예,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반드시 봐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여기 중요한 게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진도별로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집에 분류를 하면은 아, 여기서 이렇게 많이 출제됐구나, 이런 형태로 출제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봐서 문제를 풀어서 맞추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파악을 하라는 얘기죠. 물론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를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 모르고 기출문제 안 풀고 이거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꼭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나중에 또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시간별로. 다음에 우리 시험은 이게 복습 위주로 하셔야 돼요. 복습 위주로. 이 책을 미리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아마 파악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내용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습이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읽어봐야 이게 글자만 읽는 거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 2월 달은요 절대로 예습이 안 됩니다. 몰라요. 한 3, 4월 되면은 모를까. 보통은 5, 6월쯤 돼야 될 겁니다. 5, 6월 정도는 되어야 예습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 정도는 두 바퀴 정도는 돌아야. 그러니까 복습 위주로 하고 이것도 다 복습하는 얘기입니다. 5일간 복습하고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복습을 할 때 우리 이제 인간의 뇌를 가능한 이제 효율적으로 이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수업을 들으면 이 실험 결과들입니다.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 들은 거를 그날 바로 한 30, 40% 까먹습니다. 그날. 수업을 들은 그날 까먹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날 복습해야 돼요. 그날. 수업 들은 그날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까먹기 전에 잡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이 공법이라 그랬죠. 그럼 월요일 날 공법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그날 한 그 월요일은 무조건 이제 공법 복습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않고요. 화요일이 민법이라 그랬나요? 화요일은 민법 복습이에요. 그럼 수요일은요? 수요일은 공시법이죠. 그럼 이제 그날은 다른 이제 민법이나 개론을 복습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수요일도 민법을 해요. 그러면 목요일은 개론을 하는 거죠. 금요일은 민법 하는 거예요. 왜 민법을 하냐면은 사실은 지금 화요일 수요일은 어쩔 수 없이 민법을 붙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2, 3일 정도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그날 공부한 것을 한 2일이나 3일 정도 가면 또 급격히 떨어져요. 이게 기억력이. 그러니까 바로 다음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요 지속되는 게 더 길게 가요. 이게. 처음에는 그날 바로 30, 40% 떨어지니까 그날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한 복습을 하면은 한 2, 3일 정도 간단 말이에요. 그 2, 3일 정도 가서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면은 그게 더 오랫동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월요일은 공법, 화요일은 민법, 수요일 민법, 목요일 개론, 금요일 민법, 토요일 개론 이렇게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지금 좀 더 효율적인 이제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실험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험 결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대체로는 그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또 독특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복습을 하시고요. 다음에 그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반복.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낯선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듣고 두 번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게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 달에 한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하면은 또 다를 겁니다. 아, 들었던 것을 또 듣게 되면은 이렇게 훨씬 듣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이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감안해서 가능한 한 많은 횟수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내용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들도 많고요. 한데 이것을 계속 그냥 뭐 10분이고 20분이고 같은 내용을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반복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은 패스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교재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반복을 말하는 거지. 똑같은 내용을 계속 그것만 반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패스하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는 쉬운 것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패스해서 지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요,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가 모르는 거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질문하라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래서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해 보고 더 이상 안 되겠으면 바로 표시하고 접어 놓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질문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든가 아니면은 저한테 밴드 가입 요청을 하면은요. 밴드 가입 요청을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밴드 초대장을 보내드리면은 밴드에 오셔도 돼요. 지금 밴드에 지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거를 우선 이제 올리고 있는가 하면은 지난 시험에 4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11문제 나왔어요. 지금까지 평균 7문제 정도 나오다가 11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이제 비중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계산 문제를 약간은 더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학하면 사람들이 숫자만 봐도 벌써 오금을 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항 뭐 이런 것도 다 까먹었어요. 분배 법칙이 뭐니 이런 것도 다 까먹었고요. 퍼센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까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기초 수학을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먹으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밴드에다가 퍼센트하고 뭐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 퍼센트 계산 또는 그 산술 평균, 가중 평균 이런 개념들이 우리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가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퍼센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가 뭔지. 지난 수능 시험에서 중복답 그런 오류가 있었죠. 대학생들 수능 시험에서 그 중에 하나가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잘못해서 중복답이 된 거예요.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개념이 달라요. 근데 그런 것을 대학 수능 시험에서조차도 오류가 나가지고 중복답이 된 거예요. 그런 개념이 뭔지 지금 글을 올려놨어요. 이미 그럼 이제 그 이미 올라간 이 내용이라 해도 오늘 가입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입일 뒤늦게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분배 법칙 또뭐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누기 또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할증 할인. 할증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할인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틈나는 대로 제가 왔다 갔다 전철 타고 왔다 갔다 열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렇게 정리했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모르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책을 보면은 거기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제 책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예? X자가 보이시나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보이시나요? 거의 X죠. 이런 표시를 왜 해놨겠습니까? 필요 없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걸 제가 표시를 안 해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일이 다 읽어볼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건 아예 읽어도 보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 시간을 아끼라고 시간을 절약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부를 80%만 해요. 80%. 이 교재의 80%. 80%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 이상을 아마 제거를 해드릴 겁니다. 그걸 제가 할 때 삭제를 하라고 하면은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보세요. 그러면 참고라는 말을 써두시고요. 이거는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 써놓으면 되고요. 10분의 3입니다. 하면 10분의 3을 써놓으면 돼요. 이거는 10년에 한 번 출제됩니다. 이거는 10년에 세 번 출제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건 그냥 1이죠. 해마다 한 문제 출제되는 건 1이에요. 이런 표시를 하면은 지금 이번 시험 친 사람들 중에 제가 이거 삭제하라고 했더니 이거 왜 삭제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대답하려면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까? 그죠? 예, 설명을 해주지.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 의심하지 말고 그냥 삭제하라면 삭제하시면 돼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거나 지나치게 중요도가 낮거나 또는 이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아직 부동산학의 역사가 길지가 않아서 이 경제학과 법학 이런 여러 학문이 뒤섞여 있는 학문이 부동산학이에요. 근데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를 해도 경제학과 학생들처럼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분야만큼은 경제학과 학부 졸업생만큼도 실력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학과 학생들은 4년을 공부를 했고 부동산학과 출신들은 4년을 절대 경제학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경제학과 학부생 실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제 파트에 책을 쓸 때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오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삭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고하면은 이건 뭐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10분의 1도 안 된다. 간혹 가다 지문으로만 등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정도. 이런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참고 이렇게 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은 한정돼 있다면은 당연히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시험에 공통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부동산 학개론은 이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이요. 이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그 성격이 굉장히 잡다합니다. 개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개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까? 건축학 개론요? 아, 영화 보셨습니까? 그 개론이 그 어떤 건축학 개론에서 뭘 할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는 연애를 했죠. 영화에서는 연애를 했지만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별 걸 잡다한 걸 다 합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제가 경제학 개론이나 이런 개론을 공부를 했던 부동산학 개론 이런 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건축학 개론 하면은요 건축사도 배울 거고요. 역사. 그다음에 뭐 구조 같은 것도 배울 거고요. 또는 뭐 이 그 양식 무슨 양식 있죠. 이 그런 것도 배울 거고 또 물리 법칙 같은 이런 별의별 내용들을 다 배울 겁니다. 건축학의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부동산학 개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잡다한 것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얕습니다. 넓고 얕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깊게 출제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틀려주는 게 출제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가장 얕은 정도의 내용만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론 중에서도 총론은 전반적인 것과 다 관계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민법의 총칙이라는 거 있는 거 들으셨죠? 화요일 날 하셨으면 그 총칙이라는 거 하는 것이 다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게 총칙이죠. 어쩌면 총칙이 더 어렵다고 하지 않으시던가요? 뒤에 있는 것보다. 총칙이 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뒤에 것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총론도 마찬가지예요. 예, 뒤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예, 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수요 공급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경제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 할 때는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등장해서 수요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경제론입니다. 다음에 정책론이라는 걸 하고요. 이 정책론은 정부의 정책이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장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 수요 공급 작용에 개입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 경제론을 알아야 정책론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자론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요. 부동산 투자론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어디에서, 어디에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할 때 투입되는 그 투자액하고 예, 그 수익 예, 이런 걸 따져서 수익에 비해 투자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해서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의사결정하는 것 예,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수익과 위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융론 해서요. 이거는 자금의 융통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예, 이럴 때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뭐, 그리고 마련한 돈을 어떻게, 뭐, 상환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다음에 각종 부동산 활동론을 공부해요.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활동도 있고, 또는 관리 활동도 있고, 개발 활동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뭐, 별의별 활동들이 많은데, 그 잡다한 내용들의 활동을 공부하고요. 다음에 감정 평가를 공부합니다. 자, 이 감정 평가는, 이 부동산,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이걸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그래요. 자, 이렇게 크게 7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경제론이 한 7문제, 정책론이 한 4.5.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있는 걸 감안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7.5 정도, 4.5 정도, 요건 8.5 정도, 예, 이게 이제 6문제 정도, 뭐 이런 정도 예,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활동론이 숫자는 가장 크죠. 숫자는 가장 큰데 잡다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슨 특강 같은 걸 할 때 이게 포함되지는 않아요. 예, 총론도 뭐 이 특강 할 때 포함되지 않고요. 비중이 얼마 안 되죠. 특강 할 때 포함되는 것들은 이런 파트입니다. 이런 5개 파트요. 이 5개 파트가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파트고요.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 파트가 이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 여기에 이제 계산과 관련된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파트예요. 계산. 그러니까 계산을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파트는 또 공교롭게도 매달 말 수업이에요. 매달 말. 매달 말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 빠지면 안 돼요. 그,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매달 말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1, 2월 달에 빠져버리고, 3, 4월 달에 공교롭게 또 빠져버리면, 5, 6월 달에 심화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 못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수업을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요. 어떤 것들은 세 번 모두 다 설명을 드려요. 1, 2월 달, 3, 4월 달, 5, 6월 달. 근데 어떤 것들은 1, 2월 달에 말을 한 것은 3, 4월 때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 모두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 한번 빠져버리면 그 못 들을 수 있어요. 중요도에 따라 달라요. 중요도. 중요도가 좀 낮은 거는 한 번만 설명하고 지나가요. 난이도가 좀 낮고 한 것들은.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걸 못 들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빠지면은 반드시 벌충을 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벌충을 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총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지금 세 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수업할 때 한 다섯 문제 분량을 수업을 해야 돼요. 총 40문제가 출제되니까 8번에 걸쳐서 수업을 하니까 한 번에 다섯 문제 분량의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원래 이론상으로는. 근데 지금 이렇게 첫날은 꼭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얘가 분량이 많아요. 얘가. 출제 비중은 높지 않은데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기 이게 경제론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자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는데요. 총론 이제 오늘 총론인데 제가 수업을 할때이맨 왼쪽에다가 그날 이제 수업하는 내용을 이렇게 큰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총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크게 총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은 부동산 개념하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부동산 개념.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 부동산 분류.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 그다음에 부동산 속성.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교재는 이걸 파트를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재는 이 속성을 개념에 집어넣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지금 여기 우리 교재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이 분류상으로는 괜찮아요.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게 조금 나은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1편에서는 여기 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랬잖아요. 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부동산 특성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10분의 3에서 한4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최근 몇 년간 출제가 안 됐어요. 특히 여기서 공간성이라든가, 위치성 같은 요두 파트는 좀 해두는데,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게 더. 둘 중에는 요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 몇 년간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올해는 좀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은, 만약에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안 나오면 여기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도 이제 이걸 위주로 두시라는 얘기는 여기가 난이도가 낮습니다. 난이도가 낮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부할 분량이. 그래서 요 부분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근데 요 부분은 한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거의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은 지난 시험에서 여기에 출제가 안 됐어요. 지난 시험에서 여기서만 세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게 출제 가능성이 이제 훨씬 높은데 이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분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해야 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아까 이거 설명을 드릴 때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만 알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여기에 제일 많아요. 이 부분 부동산 특성에. 그래서 요거 위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 요걸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30몇 쪽이죠? 37쪽이죠. 37쪽부터가 그 얘기입니다. 37쪽부터가 됐나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37쪽까지 가기 전에 19쪽부터 36쪽까지 이렇게 19쪽부터 36쪽까지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야간반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잡아보세요. 해서 딱 반을 접으세요. 그래요. 반을 접어보세요. 이렇게. 이거 제가 펴라고 할 때까지는 펴지 마세요. 그래요.
펴라고 할 때까지는 펴지 마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주간반은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업도 조금은 더 여유가 있어서, 대신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보지 마세요 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자 일단 19쪽을 펴보십시오. 19쪽을 펴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특히 그 괄호 1번의 김영진 교수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그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괄호 2번, 3번, 4번 이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 참고로 보는 거예요. 참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해서 그 20쪽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참고로 보는 거예요. 참고로 보는 거는 간혹 가다가 지문으로 나올 정도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21쪽은 아예 삭제를 해도 돼요. 그 부동산학의 연구범위 있죠. 그건 아예 눈길도 주지 마세요. 눈길도. 눈길도 주지 말고요. 그다음에 22쪽에 가도 마찬가지 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그 위에 부분 있죠. 그 위에 부분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만약에 학문을 하려고 한다면은 보세요. 학문을 하지 않고 시험을 볼 생각이라면 삭제하시고요. 다만 그 밑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있죠. 그 접근 방법에서는 그 괄호 1번 정도는 이제 보시고요. 괄호 1번. 괄호 2번에 가시면은 3번, 동그라미 3번 정도는 보시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보라는 것만 체크하셨죠, 지금? 그 나머지는 다 삭제예요. 그 다음에 24쪽 삭제고요, 전부 다. 25쪽 다 삭제고, 26, 27, 28, 28페이지 상단까지 일단 삭제하고요. 28페이지 상단 보시면은 표 있죠, 표. 그죠? 그 표에, 그 위에 보시면은 24회 이렇게 돼 있죠? 출제가 됐었죠? 출제가 됐었잖아요. 근데도 제가 삭제를 시켜줘. 이거는 어쩌다가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출제가 돼도 삭제요. 출제가 됐다 할지라도 삭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삭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있죠. 거기에서 괄호 1번, 뭐 괄호 2번 정도는 보십시오.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삭제, 29쪽 삭제. 그 다음에 30쪽에서도 괄호 5번, 6번, 7번 정도는 보십시오. 나머지는 삭제. 그 다음에 31쪽 다 삭제고요. 32쪽 삭제고요. 33쪽 다 삭제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뭐 별로 할 것도 없죠? 앞으로 계속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삭제만 하면 좋겠죠? 그럼 별로 할 거 없을 겁니다. 자, 근데 부동산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학. 간단하게 이제 아까 19페이지죠. 부동산학이 뭐냐.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상만 하시면 돼요. 이런 학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리 이런 물건들처럼 발명품처럼 발명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이렇게요. 필요에 의해서. 그럼 무슨 필요가 있었느냐.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있은 지가 벌써 한 40분 지났는데 앉아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요. 한 20, 30분만 지나도 벌써 졸리고 그러죠.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좀 잠을 깨워드리고 가겠지만 바쁠 때는 막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훈련을 좀 여러분이 스스로 좀 잠을 쫓을 필요가 있고요. 혹시 졸리면은 뒤에 가서 서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아요. 서서 수업 듣는 것이 훨씬 수업을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합격했어요. 그런 열정으로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부동산학이 이제 만들어진 학문인데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이게 산업혁명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서양에. 서양의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산업혁명이 뭐예요? 막상 얘기하라고 하면은 잘 안 되죠.
산업혁명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장에서 만드는 이 임금을 받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곳으로 주로 도시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은 이 사람들을 수용해야 될 주택이 필요하죠. 근데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또 산업 용지도 또 필요해요. 공장 같은 거 짓고 이런 상업,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상업 활동도 필요하고요. 이런 토지는 많이 필요한데 이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현상이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이죠. 과거에는 없던 이런 토지 문제, 주택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이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대부분 어떤 학문들이거든요. 학문 지식이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기존에 뭐 건축학이다, 법학이다, 경제학이다 이런 학문들이 있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떤 각각의 학문의 입장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하나의 학문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학문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 학문이. 그래서 여러 학문이 머리를 맞대야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런 해결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학문이 새로 생겨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학이라는 부동산학.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서양에서는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돼, 역사가. 그 도시에서 나타나는 주택 문제,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학문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일까요? 70년대가 되겠죠, 70년대. 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즘도 배우나요? 젊은 친구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배워? 이 학교에서? 역사 시간이나 이런데? 요즘도 나오나 보네.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언제 시작했지? 그러면 모르겠어. 1962년입니다, 2년. 그게 왜 시작이 되는가 하면, 계기가 된 거는 5.16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61년입니다. 5월 16일, 61년 5월 16일. 군사정부가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쿠데타를 했으면은. 그러면서 시작한 게 이제 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3차가 72년, 4차까지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죠. 4차까지 하다가. 근데 그 62년도에 시작하고서 그때 처음에는 그 경공업으로 시작했어, 우리나라가. 경공업 해서 왜 가발 만들고. 왜, 뭐, 대한뉴스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가발 만들고,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경공업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65년도에 뭘 하는가 하면은, 65년도에 저기 뭐죠. 일본하고 전쟁 배상금 받잖아요. 한일 협정 맺어서. 그 전쟁 배상금 받아서 그걸로 뭐 합니까? 포철 만들었단 말이야, 포철. 철강. 철강이 필요하다면 산업 기초 소재는 기초. 그런 철강을 철강이 있어야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철 만들고 그러면서 그 65년도에 월남 파병하고요. 월남 파병하니까 군인들 월급 받잖아요. 그때 돈으로 뭐 100달러인가 얼마 이렇게 받으면 그게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월급을 주는 거죠. 월급은. 우리는 사람 되고 돈은 미국이죠. 그 돈이 또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또 독일로 이 간호사들 보내고 광부들 보내고 또 돈 들어오죠. 그리고 70년대 넘어가면은 또 사우디나 이런 데 중동 건설할 때 나가서 달러 많이 들어오죠. 이런 돈으로 그런 중화학공업, 석유화학공업 이런 이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이렇게 공업을 시작하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되면서 무슨 학문이 생긴 거예요?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토지 문제, 주택 문제를. 근데 이제 표현을 할때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이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능률화의 원리 및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능률화의 원리를 찾는다 그랬죠. 이것은 이론 측면을 말해, 이론. 우리가 이제 어떤 원리를 알게 되면은 문제가 다른 형태로 나오더라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수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원리를 알면은 숫자가 바뀌어도 문제를 풀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원리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그 원리를 파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실무에 적용하는 거예요.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 이 소리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학문은 이게 없습니다. 실무에 적용하는 게 없어요. 이론 탐구 자체가 목적인 학문이 있어요. 천문학 같은 게 그래요. 천문학, 수학, 이런 것들은 이론 탐구 자체가 목적이지. 그게 무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수학이 뭐 밥먹여 주냐 하잖아요. 수학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 없다 그러죠. 예, 그런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근데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실무에 적용하려고 하는 학문이에요. 이런 학문을 응용과학이라 그래요. 응용과학.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합과학이라고 그러죠. 종합. 이 종합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 이 여러 측면을 다 얘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이라는 단어는.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학문이다. 어떤 하나의 학문 입장에서만 살펴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이다 할 때, 자, 이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사회과학, 뭐, 이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과학은.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어떤 규칙성, 법칙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저기 창을 열고 물건을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죠.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법칙이죠. 절대로 위로 안 올라가죠. 중력 법칙. 법칙이라고 하죠. 법칙. 중력 법칙. 이거는 자연에서의 현상입니다. 자연 법칙.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은 자연과학이라 하고요. 사회현상에서 제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죠. 법칙성이 있죠. 규칙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탐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현상에서의 법칙성이에요. 자연현상에서의 법칙성이에요. 사회현상에서의 법칙성이죠. 이런 거를 연구하면은 사회과학,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과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과학이다.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연과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그게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부동산학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받고요. 바로 38쪽에 부동산 개념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됐고요. 좀 쉬고 부동 복합 그